이런 가운데에서 뭐에 대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반도체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도 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겹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아, 저 친구는 반도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만한 투자 은행들에서 리포트를 다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2주 전까지만 해도 모거스탠리나 이런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약 100에서 150% 증가해서 발표할 거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JP 모건이나 이런 쪽들보다 약간 중소 IB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수치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거래일 동안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매출액이 241%, 주당순이익이 412%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되는데, 저는 사실 못 맞춥니다. 저는 맞출 재간이 없고요. 일단 내가 투자 전략 봤을 때 이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실 구독자분들도 주력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력이 막 5년, 10년이 되고 난이 전망치를 잘 맞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의 그 경력에 맞게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시면 되시고, 나는 정말 운이 없나 봐, 재수가 없나 봐, 나못 맞춰 라고 하시면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못 맞춘다라고 하시면은 100에서 150%를 잡고 기대 수익률도 그에 버금가게 하는 거고, 저는 딱 중간으로 합니다. 굉장히 영악하죠. 저는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약 150에서 200%가량 나온다라고 잡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딱두 번째 출연이거든요. 아침 시간에 처음이고, 오디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수익금 인출해가지고 소고기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는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으로 투자 리스크 원칙을 잡아서 수익을 보시면 잘하셨다. 근데 내가 만약에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실패했을 때는 아무도 대응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다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초를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성차랑 2차전지 볼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 체크를 했지만 봤던 게 분기 그렇죠. 기준이었거든요. 바로 네. 전분기 대비. 확실히 성장성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는 그냥 막 부릅니다. 뭐몇 프로 몇 프로. 근데 지금도 뭐 엔비다가 이렇게 막 부른다 막 부르는데, 제가 막 부른다라고 욕을 하면은 아마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근데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200% 실적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우리가 엔비디아가 예전에 비트코인 붐이 불었던 2018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기준금리가 0.5%대 제로금리가 날 때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그때 2021년 11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을 1년 반을 물렸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21년 11월에 8,800만 원 정도 기록했던 걸로 나요. 그래서 그때 채굴이 흥행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2023년 1분기부터 부쩍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1분기, 2분기, 3분기 정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민감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분기 기준으로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IB의 그 반도체 수석 애널리스트 중에 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1분기에 실적 발표했을 때가 220억 불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220억 불을 기록을 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가 이제 막 움직였고 최근 2주간에 왜 횡보를 보였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요걸 체크하고 있었나 봐요. 분기 실적 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뭐 2023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올 때는 전분기 대비 70%. 그다음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올 때는 40%. 근데 만약에 지금 23년 4분기에서 24년 1분기 정말 엔비디아가 220억 달러를 발표했으니까 240억을 발표하면 솔직히 10% 증가거든요. 근데 얼마 발표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계 리포트가 240억 달러 나왔다가 최근에는 제일 공격적인 리포트 270억이니까 240억에서 270억 사이를 발표했을 때, 엄밀히 정말 차갑게 말하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25% 상승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증가 발표한 거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25% 발표했을 때 과연 투자분들이 팔지 말지는 보셔야 되는데 안 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근데 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전량 매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한해서는 전량 매도는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 그럼 한 절반 정도? 나는 희망적으로 본다? 뭐 강홀딩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 15%, 20%는 팔아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로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팹리스 기업이죠. GPU 팹리스 기업이고 GPU를 보통 TSMC에서 위탁해서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GPU를 어떤 컴퓨터 회사랑 협력을 할까 하다가 델과 협력한다는 회사가 나왔는데 이제 델이 보통 미국 정부처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뉴스는 어제 이제 오후 4시에 나왔더라고요. 주식 분할 뉴스. 그래서 액면 분할이 2021년 그때 이 정말 GPU가 잘 팔릴 때 액면 분할을 진행했었는데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비율은 안 정해졌는데 아마 이번 실적 발표하고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한 4분의 1, 5분의 1가량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960, $970니까 나중에 이제 좀 $150 때 $200에서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께서 조금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 증권사에서 굳이 한 주 개념도 아니고 소수점 개념으로도 매매를 하니까 이게 호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통 액면 분할이 되면은 삼성전자랑 에코프로도 단기적으로 반짝했다 밀렸기 때문에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액면 분할 되자마자 사시는 게 아니고 액면 분할 전에 좀 매매하셨다가 액면 분할해서 재상장 됐을 때 매도하시고 나중에 일주일 뒤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거는 좀 엔비디아 계약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 삼성전자 직원들이 엔비디아 미국으로 급파됐다 예.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좀 실패에 대한 전조였다. 네 맞습니다. 그 뉴스가 단독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과 나온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원래 엔비디아랑 거래를 하고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 짜르잡고자 뭐 HBM 뭐 올해 말에 양산하겠다. HBM3E랑 HBM4 개발 이제 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쫓아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뉴욕에서 할 때도 이제 젠슨왕 CEO가 와 가지고 이제 수기 서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삼성전자가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자 급파됐다는 뉴스 보고 정말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혹시 몰라서 눌러봤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급파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수장 교체도 이거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수장 교체를 했다는 거는 사실 실패 쪽으로 본다라고 보면서 사실 1주 반 정도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위축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 3일 정도는 외국인과 계약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보통은 제가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미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저는 거짓말 안 쳐요. 저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둘 다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사셨다고 한다면 일단 SK하이닉스부터 매매를 하시고 삼성전자는 한 1주 뒤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주는 제가 보통은 이미 상승한 종목은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오전 구독자분들께 첫 선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유명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요 종목들이 가고 나서 손 팀장 다음에는 어떤 종목 갈 거냐 라고 하실 그때 제가 좀 후속주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종목들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랑 패스케이홀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보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랑 패스케이홀딩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에는 참 이제까지의 명성,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백그라운드, 아깝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아니, 사지 마셔라라는 게 아니고 이 투자람이 있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기회비용을 줄이는 거는 분할 매수도 있지만 적정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한 6거래일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다가 그제 어제 이제 저번주 금요일과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겠다라고 하시면 말려드리지 않지만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당장 사셔도 된다라고 하는 시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한 3거래일 이상은 들어와야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주제죠? 네, 앞에서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 해서 이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제 사실 시장을 끌어올린 건 아니죠. 상승 종목이 나왔던 것은 이 암호화폐 관련주하고 저 화장품주 정도가 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수급종에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화학이랑 코스피 화학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섹터가 사실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우리가 아실만한 종목들 찍어보시면은 물론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코스피 뭐 생활용품 이런 섹터 쪽에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종목들 대부분은 코스닥 화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던 거랑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CMO 기업들은 원래 잘했어요. 예. 그 화장품 원자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원래 잘했고 우리가 이제 태그를 붙여서 파는 기업들은 이제 한한령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가 고수하다가 투자 마케팅 전략을 고수하다가 선회했죠.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중국 비중을 줄인 다음에 유럽이랑 미국 쪽으로 팔로우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돼서 LG생활건강이 뒤늦게 바꿨는데 그 효과가 이번 1분기 나왔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약 두 달,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바닥 따지고 우상향을 했었고 사실 뭐 너무 탑픽을 뽑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사실 2023년부터 강한 호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탑픽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패밀리 SC랑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제 화장품 주에서 탑픽을 갖고 왔고 그 다음 미용 의료기기는 클래시스랑 제시스 메디카를 갖고 왔는데 너무 많아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뭐 CNC 인터내셔널, 뭐 APR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평가 매력도 우리가 펄을 보잖아요. 추가 수익 비율을 봤을 때 가장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분기 실적 대비해서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기업들이 아이패밀리 SC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근데 투자 경고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이 종목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좀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랑 제시스 메디칼도 클래시스는 정말 이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섹터인데 추가적인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뭐 슈링크랑 볼륨업 가성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품으로만 또 추가적인 실적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50% 미용 의료기기도 우리가 뭐 제시스 메디칼이나 파마리서치나 이루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50%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팔아서 절반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제가 뭐 이 화장품도 거의 다이소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밀리 SC랑 코스메카 코리아가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는 클래시스랑 제시스 메디칼이 탑픽인데 전 여기다가 이루다도 좀 붙여드려요. 그래서 제시스 메디칼은 칼라일이라는 그룹이 아마 공개 매수 곧 이제 지분 대량 매수를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보통 이 기업까지 구체적으로 펼쳐 있으면은 변동성이 좀 적거든요. 근데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실적이 나온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좀 둥글둥글하게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루다는 언제 상승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 이루다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뉴스 나왔고 이루다도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펀드 쪽에서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은 좀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섹터 같다.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을 볼 텐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뭐 수익 관점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항상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실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볼 게 정확하게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했을 때는 딱히 없고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STO는 제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도 이 암호화폐 관련 정보도 시세가 괜찮으면은 STO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에 이제 2021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강할 때 이 관련 종목들 실적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탑픽은 제가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매매를 잘하신 분들 우리기술투자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하나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매매를 정말 잘하신 분들은 위메이드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세가 오르면 실적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실적이 반영이 되려면 약 3개 분기 정도는 이 고가가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수요일이 정률형이기 때문에 딱 매도 대금의 몇 프로가 딱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 매매가 됐을 때 이제 수수료가 많이 떼가겠죠. 그러면 이 기업들 실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랑 하나투자증권을 봤는데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부터 상승을 했냐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던 11월부터 비트코인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됐을 때가 2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넘어간 다음에 현물 ETF 승인됐을 때 8천만 원 넘어갔죠. 그 상태로 3개월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요거는 이제 베이직이고 근데 수익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반영이 됐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확실하게 떨어지기 전까지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마 9월에 첫 번째 인하가 이루어질 거고 12월에도 인하가 될지 말지는 좀 페드워치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나왔을 때는 그 기간까지는 비트코인이 고공행진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에서 기간주도 거친 다음에 맥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1분기 흑자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했어요. 그 다음 STO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더리움 ETF의 그 승인 확률이 25%에서 지금 뭐 80%까지 올랐다 75%까지 올랐다 네네.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블랙락이라는 기계 세계 최대의 그 어떤 펀드 투자 쪽이라 파워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좀 맞춰주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 근데 이번에 이게 과연 되겠느냐에 대한 의심은 있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됐을 때 이것이 됐다 해도 이 오른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새로운 뉴스가 될지 아니면 만약에 실패했을 때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기술 투자도 블랙록 말씀하셨고 확률도 제가 그때 봤을 때 90%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어떤 보증하는 정부기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이제 통과 확률도 70%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코인 관련 종목들은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매매를 나는 손절 못해요. 저는 만약에 손 팀장이 자리 떠났는데 코인 관련 종목 매수했다가 손실 보면은 저주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차라리 비트코인보다는 화장품이나 반도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뉴스를 한 4시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분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 매매를 할 때 일정 넉넉하게 2주 전부터 잡고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타이트하게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돼요. 근데 발표 전에. 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확률도 높지 않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한다는 거는 저보다 정보력이 있는 투자 주체들이 접근한다는 거는 믿을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위치가 부담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소액 정도는 베팅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